뭐 4월 6일 날 해운대 횟집에서 그렇게 사진이 찍히셨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뭐 네.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회식 비용을 공개해라. 회식 비용을 얼마를 누가 썼는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네. 지금 지난 5월 4일 날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비공개한 이유는 이 회식 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라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과 참석자들까지 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네. 비용, 회식비를 얼마 썼는지를 공개하는 게 무슨 국가의 네. 중대한 이익을 현재 예측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떤 분이 트위터에 그렇게 답을 다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횟집 사장님이 지금 국가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횟집 사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회식비 얼마 예. 썼는지. 그렇죠. 자기가 예. 받았습니다. 그럼 횟집 사장님이 갑자기 국가 중요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네. 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행정소송 소장을 이제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소송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어쨌든 그 부분도 반드시 공개 판결을 좀 받아서, 네. 너무나 당연하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하나도 공개 안 하면서 뭐 노조나 시민단체 회계를 문제 삼고 있으니, 예. 제가 보기엔 너무 참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크겠네요, 변호사님, 이 문제도요. 네, 뭐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고요. 얼마 네. 썼는지만 공개하면 되는 사안이기 얼마 때문에. 썼는지. 네, 뭐 분리 서류에 서류가 맞는 것도 아니고 아마 네. 재판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끝까지 공개 안 하려고 그러겠네요. 네, 근데 뭐 제가 생각이 좀 미십적인 대목들이 굉장히 아, 왜 많아서 그러는 가령 겁니까? 이제 뭐 수행원들이 또 밥을 먹은 식비는 또 부산광역시가 냈더라고요. 그것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에서 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건데, 네. 부산광역시 예비비에서 수행원들 식비를 낸 거는 제가 또 별도로 부산광역시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미심쩍은 대목들이 많아서 네. 네. 하여튼 이 부분을 꼭 끝까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론에 보도하는 뭐 코스로 해서 뭐 6만 원인가? 뭐 7만 원짜리라든가 그랬는데. 뭐 액수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뭔가 좀 숨겨진 뭐가 있군요, 그죠? 뭐 떳떳하면 바로 공개하겠죠. 얼마 썼다, 몇백만 원 나왔다. 예, 어? 액수 공개하라는 그렇습니다만 건데. 어차피 횟집에서 회식한 건다 알고 있는데 네. 그 비용을 공개한다는 게좀 약간 이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수행원들 식비는 뭐 700만 원 이상 쓴 걸로 공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이 먹은 것도 당연히 뭐 공개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네. 뭐 공개해서 좀 너무 비싼 걸 먹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죠, 예. 그걸 굳이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건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아니, 그, 국민이 낸 세금인데요.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예. 자기네들이 멋대로 써놓고서 얼마 썼냐, 그러니까. 이건 국가 기밀이야. 세상에,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네. 억지 세상인 것 같은데.